자, 이 지금 5단원에 나와 있는 문법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의 형태의 것을 공부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 오형식이라고 있어요. 오형식. 오형식이라는 게 어떤 게 오형식이죠?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쓰인 뒤에 첫 번째는 무조건 영어에서 목적어가 나오겠죠? 그런 뒤에 이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 이렇게 목적어와 그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나와 있는 이런 형태가 우리가 오형식이라 그래요. 이 오형식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 어디 부분이겠어요? 바로 이 목적격 보어 자리를 이제 역시, 열심히 여기를 이제 그 집중적으로 무엇을 공부할 건가를 공부하는 이런 두 가지의 형태 것들을 이 5단원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먼저 처음에 배울 건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에 대한 내용. 자, 원래 일단 그 여기 프리뷰에서 한번 잠깐 보면 I don't know how to spin this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요. 자, 잠깐 우리 사랑스러운 학생 하나가 자미화 선생님 잠깐 조치를 취해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I don't know how to spin this와 같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how라는 의문사라고 쓰이는 거 있죠? 아, 맨 앞에요, 맨 앞에 지금 우리가 거기 없으면 일단 놔두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상관없으니까 전혀. 그 다음에 to spin이라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이 여기에 쓰이는 이 to 부정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해석은 이렇게 되죠.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1번, 어떻게 spin이란 말은 돌리단 말이죠. 그죠? 어떻게 돌려야 하는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이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를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때는 자세하게 어떠한 형태고 이때 투부 정사의 쓰임은 무엇이고 또 이걸 어떻게 변환시킬 수 있고까지 여러 가지 걸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거의 첫 번째. 자, 바로 이건 여러분들 다 있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라고 하는 이 형태. 자, 여러 가지 의문사가 있어요. What, where, who나 whom 또는 when, which, how까지 있는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쓸 수가 없어요. 바로 뭐 why라는 투부 정 아, why라는 의문사 뒤에는 이렇게 투부 정사를 붙일 수가 없어요. why는 안 돼요. 자, 이건 하나 하시고 갑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what to 뭐뭐는 무엇을 뭐뭐 해야 할지, where는 어디에 뭐뭐를 해야 할지. 자, 쉽게 보면 말할 거 보면 되겠죠. How to get there는 무슨 말일까? Can you tell me? 나한테 말해줄 수 있나요? 어떻게 거기에 get은 가다입니다. 가다. 어떻게 거기에 가야 할지를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tell me when to press. 언제 프레스 누르단 뜻이죠. 눌러야 할지를 그 버튼을 말해주세요. 세 번째는요. He told me 그는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What to go? 응? What to do 아니야? 이거 책이 좀 잘못 나왔습니다. What to go가 아니고 이제는 What to do가 되겠죠. 자, 벌써부터 문제점이 보이네요. What to do가 되겠죠. 자, 무엇을 해야 할지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에. 마지막에 they didn't know 그들은 몰랐습니다. Where to go 어디에 가야 할지처럼 전부 이렇게 의문사 뒤에 투부 정사가 붙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석 일단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해석에 중점을 뒀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같은 형태를 이제 뭐야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변환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문장. I don't know what to do next란 문장을 자,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next란 형태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위에는 보시다시피 의문사 뒤에 투부 정사가 붙어 있죠. 그죠? 하지만 아래는 똑같은 의문사가 쓰였는데 그 뒤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문장이 쓰여 있죠. 주어 should do라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가 여기 있는 to do가 이렇게 문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하는 거, 이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게요. 자, 근데 변환하는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여기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를요, 굳이 문장으로 바꾸려면 형태는요, 똑같이 먼저 의문사가 1번 들어갑니다. 자, 1번은 의문사가 들어가요. 자, 2번은요, 주어가 들어가는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주어. 왜냐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다 I가 들어가는 줄 알아요. 이 문장, 이때 주어는요, 문맥에 따라서 바뀌어요. 바뀐다. I가 될 수도 있고, U가 될 수도 있고, 그건 해석해봐야 알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바로 세 번째 들어가는 뭐. 그 뒤에는 조동사가, 없던 조동사가 들어갑니다. 주로 should를 씁니다. can을 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학교에서는 일률적이라는 것을 하나로 다 통합해가지고 should란 단어를 써서 문장을 바꾸는 거를 시험에 줄기차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지금 조동사기 때문에 조동사가 쓰이면 그 뒤에 뭐가 들어간다? 동사 원형을 쓰겠죠. 자, 이런 형태로 문장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변환하는 거, 이렇게 변환하는 게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봐볼까요? Traffic lights. 자, 우리가 교통 그 신호는 tell us, 우리들에게 말해 줍니다. When to cross the street. 언제 길을 건너야만 할지라는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예요. 그런데 이거를 뭘로 바꿨어요? 자, 똑같이 의문사가 있고, 자, 중요한 건 주어가 어떻습니까? 이때는 위로 바뀌었죠. 왜? 우리들에게 말해 주라고 앞에 부분에 명확하게 여기에 대상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I를 쓰지 않고 we를 써야지. 이때 I를 써버리면 이상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를 의문사 뒤에 주어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바꿨을 때이 주어를 머리에 고정관념으로 I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누가 그게 주체가 될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중요했던 건 뭐야? 이 should라는 거. 언제 우리가 뭐뭐 해야만 할지. 그 다음에 뭐? 동사 원형인 cross. 원래는 뭐였는데? to 부정사였는데 동사 원형으로 바뀌었죠. 자, 뭐 굳이 따지면 이 to를 뭘로 바꾼 겁니까? should라는 조동사로 바꿨다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쉽겠죠. 요렇게 쓰이는 거. 뭐그 뒤에 보면은 뭐 여기서는 뭐 where to go는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어디를 가는 대상은 여기서는 나한테 말해달라. 그럼 가는 대상은 나죠. 그러니까 where I should go가 된다라는 형태. 핵심은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의문사 뒤에 주어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should라는 조동사를 꼭 집어넣어서 문장을 만든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자,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에 들어간 투 부정사. 우리 투 부정사 역할 여러 가지 있었죠. 명사, 두 번째, 형용사, 세 번째, 부사.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랑 이제 문법을 한 사람 중에 우리가 형용사 용법에는 최근에 배운 문법은 be to 용법도 있었어요. 그러죠? to, 소, 가문에 해서 기억나죠? be 동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해석이 다섯 가지로 바뀌어요. 그죠?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to 부정사 형용사인데 문제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이 to 부정사는 해석이 이상하네. 내가 알고 있는 어디에도 안 들어가는데. 하지만 이때 쓰이는 to 부정사는 명사 역할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때 쓰이는 역할은 명사 역할. 물론 이게 몸만은 겉, 귀로 해석이 안 돼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의문사 뒤에 쓰이는 투 부정사는 반드시 명사 역할로 쓰입니다. 라는 거 알고 넘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 밑에 뭐 문장 뭐 쓸지 이건 너무 쉬우니까, 바꿔 쓰는 것도 있을 텐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4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4페이지. 야, 이것도 너무 쉽다. 언제 바꾸는 거? 미안합니다. 5페이지 볼게요. 5페이지, 5페이지에. 몇 개만 할게요. 1번, 2번, 뭐, 3번. 세 가지만. 각각 보시면 1번, 2번, 3번에 How to use this camera. Where to go for lunch. How to make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가 뒤에 나와 있어요. 전부. 그죠? 이거를 나는 뭘로 바꿔라?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으로 바꿔주세요라는 겁니다. 근데 네. can도 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일률적으로 뭘로 써라? should를 써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나는 forgot, 잊어버렸다.
이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인데, 이거를 굳이 바꾸면 어떨까? How 뒤에 주어는 누가 돼야 될까? 이때는 I가 되겠죠. I. 그 다음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뭐 쓴다? Should. 그렇죠. Should를 넣어야겠죠. Should. 그 다음에 나머지는 Use this camera. 그렇죠. 동사 use this camera 쓰시면 되겠죠. 네. 두 번째는 그들은 모릅니다. 어디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어디를 가야 할지. 자, 두 번째, 일단 첫 번째는 where이 되겠고, 이때의 가는 대상은 이 가다라는 행동 누가 합니까? 그렇죠. 데이가 하죠. 그래서 where, 데이, 다음에 반드시 나와야 될 조동사 should. 나머지는 똑같죠. Go for lunch. 세 번째는요. 그녀는 우리들에게 가르쳤다. 어떻게 종이꽃을 만드는지를. 자, 과거형에는 현재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how라는 의문사. 그런데 이때 주어는 누굽니까? she입니까? 아니면은 이 make라는 행동을 할 대상이 그녽니까? 우리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입니다. she 쓰신 분들 조심하세요. 여기는 우리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똑같이 should를 이용해서 문장을 씁니다. 뒤에는 make, 나머지 그대로. 페이퍼 플라워스. 3번에 시 쓰신 분이 계세요. 조심하세요. 다 저는 시를 썼어요.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여기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대부분 이거를 제일 많이 틀려요. 내 말이 맞죠? 왜냐면 일률적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앞에 문장이 언뜻 봐서 보이는 주어로 적어버리면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가지고 이 만들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주면 그녀가 막 가르쳐줬지만 가르쳐줌으로써 배워서 그거를 해야 되는 사람은 우리죠. 그랬을 때는 she가 아니고 we를 써야 되는 이러한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문법에 해당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